일렁이는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그동안 캠핑을 다니며 다양한 수단과 재료로 불을 피워왔다고. 참나무 장작, 숯, 고체 연료, 화목난로, 노지에 있는 잡목, 가스난로에 이르기까지 제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짧은 면적과 편의를 위해 불을 지피는 행위에 의문이 들었다. 기왕 피우는 불을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을까? 프로메테우스는 말했다. 그러라고 준 불이라고. 염제는 말했다. 인류의 기원지에서 기원한 식물을 활용해보라고. 커피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커피박도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전부터 커피박은 탈취제, 화분, 벽돌,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매립되어 메탄을 발생시키거나 소각되어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동계 캠핑에 이글루를 만들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커피박을 캠핑에 재활용해보기로 했다. 재료 준비는 끝났다. 마음의 준비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 재료들을 조물조물해서 조물조가 되어 일종의 연료로 재가공해볼 예정이다.